새로운 어떤 권리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보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고 또 이제 최근에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중에서 이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에 이 동물권과 인권 문제를 또 피상적으로 이용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인권, 동물권, 그리고 여러 권리에 대한 것들이야말로 누구나 머릿속으로 나는 지켜야지 또는 그것을 절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을 테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보면은 어떤 정당에서 동물들이 본인들의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 고양이 사진을 올려놓고 강아지도 누구누구누구 후보를 지지합니다. 고양이도 누구누구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게 단순히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낸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개와 고양이에 설명을 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지요. 이런 게 엄청난 자기 모순인 겁니다. 동물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동물권의 여러 가지 확산된 개념들이 확장된 개념들이 존재하면서 동물권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식이 생기는 건데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동물권을 논의해야 뭐 하겠습니까?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동물에게도 의사를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물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것이 진짜 동물을 위하는 것이냐 포장되는 그런 전도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물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어불성설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더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등록제도 그렇고 이들이 유기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사실 어쩌면 우리가 동물을 위해 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도 어찌 보면 이미 동물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은 이해보다는 내 관점에서 좋은 것들을 동물에게 투영시키려고 하는 그 연장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동물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도 즐거워지고 하기 때문에 동물과 있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제가 꾸준히 제가 이렇게 밖에 정치하고 나다닌다고 하면서 계속 같이 그들 이 충분한 동물권에 누리도록 제가 한 집에서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동물을 같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표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때로는 입양이라는 표현도 거슬리고요. 동물과 우리의 관계가 입양이라는 단어 쓸 때부터 상하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물이 우리 집에 살겠다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수많은 그런 고민들, 철학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동물권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래도 동물이 갑자기 어느 날 살던 집에서 내쫓기고, 그래가지고 길에서 위험한 환경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리 보장. 그것 외에도 동물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 사회의 투자, 이런 것들도 함께 논해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때로는 철학적인 문제, 젊은 세대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네.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싸워온 것이 인권의 투쟁이었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 동물권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동물권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진지한 고민들이, 깊은 고민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런 고민이 먼저 앞서지 않고 되게 말초적인 것들, 예를 들어 항상 동물권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식용견 문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동물 생산하는 곳들은 그 식용견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함께 결부되어 가지고 자극적인 모도 속에서 때로는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이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논쟁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해야 될 고민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적어도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동물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동물에게 물어볼 방법도 없는데 물어봤다는 듯이 동물이 좋아하는 공약 이런 거 내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고민부터 예.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은영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허은영 의원도 지금 가정에서 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고, 아마 이번에 우리 당선인께서도 아마 청와대에 아홉 가족이 함께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강아지 개 네 마리와 고양이 세 마리와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데, 예, 용산에 이제 집무실에서 그리고 또 공간에서 이렇게 살게 되실 텐데, 어느 때보다도 이 동물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말초적이지 않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